오늘 우리 집은 식사가 점심식사가 좀 늦었네요. 방앗잎하고 머위, 저기 닭게장을 끓였어요. 귀리밥에다가 또그무 미역 초무침에 아보카도에 또 마늘종을 같이 했어요. 여기는 이제 머위 가루로 만든 죽에다가 또 머위 방앗잎 닭게장을 끓이고 또 이렇게 밭에서 자른 마늘종을 너무 맛있어요. 마늘종이 입맛을 돋구네요. 그리고 우리 밭에서 키웠던 그 무하고 미역을 넣어서 미역 초무침을 해서 육식과 무기질과 탄수화물 또 아보카도 이렇게 종으로 식사를 차렸어요. 맛있겠죠? 이 죽은 저기 내가 요즘 죽을 먹는데 죽에다가 그 머위가루를 좀 넣어서 죽을 끓여서 여러 가지 건강에 좋으라고 머위가루를 넣었어요. 탱수 무릎 관절에도 좋고 또 여러 가지 건강에 비타민 K, 그 칼슘이나 철분도 많이 들어서 뼈 건강에도 좋아요. 오늘 비가 좀 맛있게 먹어야 되겠다.